여보세요? 네. 아, 오셨습니까? 네. 저기, 잠시만요. 아, 네. 어떤 물품 때문에 오셨습니까? 네. 네. 네, 총 몇 분이십니까? 네, 저희 매장은 그 손님이 직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모니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상의 개인정보는 가립니다. 성함만 나오도록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주시고요. 네, 준비해서 입장할 수 있도록 전화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왜 이리 늦지? 네, 저희가 출입문 앞에 서 계신데 위에 있는 검정색 도어락입니다. 슬라이드 커버 올리시고 비밀번호 0909 0909 슬라이드 커버 내리시면 문이 열립니다. 네.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 스피커폰을 하시면 옆에 있는 분도 같이 들을 수 있고, 또 물건을 선택하시기가 좋습니다. 네. 자, 그, 제품이 있는 위치들을 먼저 안내를 드린 다음, 그리고 전화를 종료를 할 예정입니다. 종료를 하고, 물건을 선택하셔서, 선택하셨는 물건은 들어오는 입구 흰색 원형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시고, 사진을 찍어서 전송 후에 품목과 수량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금액 안내드리고, 입금하시고 출발하시는
시스템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출입문 쪽에 보시면 선반이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요. 왼쪽 선반에 있는 것은 라지 사이즈의 아이젠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미디움 사이즈의 아이젠입니다. 라지는 255에서 285mm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오른쪽에 미디움은 220에서 250mm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케이스의 모양과 색상, 크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선반에는 동일한 사이즈의 아이젠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 등산 지팡이 필요하십니까? 예, 등산 지팡이는 지금 거기 가운데 철망에 매달려 있습니다. 두 개가 한 세트이고, 세트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유튜브 등의 동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하신 다음,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한쪽 방향으로 돌리거나 푸시게 되면 잘 잠기지 않거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마디와 마디, 파이프와 파이프를 천천히 뽑아서 끝 지점까지, 마지막 지점까지 뽑아서 놓으시고, 그 상태에서 잠그신 다음 약간씩 풀면서 밀어 넣으면서 돌려 잠그는 방식으로도 잠글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잘안될 때는 전화 주시면, 동영상으로든지, 뭐, 말씀으로든지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방법을. 자, 그리고, 등산 배낭 필요하실까요? 예, 스패츠 필요하십니까? 예, 스패츠는 등산화 속으로, 발목으로 눈이 넘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장비가 스패츠입니다. 예, 그거는 지금 배낭 아래쪽에 보면 바구니가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남녀 공용입니다. 적당한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보온병 필요하십니까? 예, 무릎 보호대 필요하십니까? 무릎 보호대는 카운터 의자 뒤쪽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서 뒤쪽입니다. 손님 뒤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카운터 의자입니다. 인포메이션 의자 뒤쪽으로. 네, 거기 뒤에 가시면 라탄 바구니 있습니다. 라탄 바구니. 라탄 바구니 안에 무릎 보호대가 들어있는데 검정색으로 된 겁니다. 예, 돌아서 보십시오. 오른쪽 뒤로 돌아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거기 바구니 하나 있어요. 선반 안에. 네네, 거기에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예, 세트별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등산화들이 등산화 박스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사이즈는 보시면 되는데, 이것저것 너무 많이 열어보지 마시고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열어보신 다음, 신발을 선택하셔서 선택하셨는 등산화는 들어오는 입구 쪽에 놓으시면 되고, 빈 박스는 두고 갑니다. 빈 박스는 아이젠 보셨는 주변에 두고 가고, 나머지 보셨는 등산화는 신발과 박스를 정리정돈을 하셔서 사이즈가 앞을 보이도록 제자리에 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부터 전화 종료하시고 물건을 선택하셔서 사진을 찍어서 전송 후에 품목과 수량을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금액 안내드리고 입금하시고 출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헤드랜턴은 예, 그쪽 건너편 쪽으로 안쪽 통로 쪽으로 들어가시면 빨강색 침낭이 걸려 있는 거기 선반 모서리에 보면 헤드랜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요, 너무 가셨어요. 네네네네네. 건전지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건전지는 AAA 두 알이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는 거는 그냥 쓰셔도 되는데, 기본적인 건전지는 손님이 구입을 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당한 것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화 종료해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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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합니다. 다 수지 가죽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두꺼우면 무겁겠죠. 네. 그래서 그냥 거기서 제일 많은, 그런, 그, 뭐야, 그, 빨강색이나 그런, 제일 많이 있는 스틱이 제일 무난하게, 제일 많이 사용이 가능한 스틱입니다. 파이프가 두꺼우면 무겁습니다. 네. 네. 예, 신어보시고 고를 수 있죠, 당연히. 네. 거기 있는 제품들은 다뭐 괜찮은 제품들이라서, 근데 모델 하나하나마다 디자인들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보시고, 발이 일단은 신어가지고, 손가락이 한 마디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네.
이유는 조금 크게 신는다는 건데, 운동을 계속 하시다 보면 발이 붓기 때문에, 그 부으면 혈액순환이 잘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피로를 풀기 위해서는 조금, 크게 신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네. 네,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제가 통화 중이어가지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사장님. 감사합니다.